옛날 성인 속담풀이. 출장수 10년에 남은 건 요분질이다. 늙은 보호지는 요분질 맛으로 한다. 늙은 여자의 성기는 촉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분질 맛으로나 성교를 한다는 뜻이다. 디딜방아 잘 찢는 년이 요분질도 잘한다. 디딜방아질을 하려면 엉덩이가 자연히 움직이게 뱀으로 요분질도 잘하게 된다는 뜻이다. 디딜방아질 3년에 엉덩이 춤만 배웠다. 보리방아를 많이 찢는 여자는 엉덩이 놀리는 것이 버릇이 되어 요분질도 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떡판이 크면 요분질 못한다. 여자의 허리와 엉덩이가 넓고 살이 쪘으면 몸 동작이 느려서 요분질을 못한다는 뜻이다. 물장수 3년에 요분질만 남았다. 출장수 여러 해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남자들과 성교를 하였기 때문에 요분질은 잘한다는 뜻이다. 빈대 보호지는 요분질 맛으로 한다. 여자의 납작한 성기는 촉감이 없어 성감이 좋지 못함으로 요분질로 보충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장수 10년에 남은 건 요분질이다. 출장수 10년을 했어도 돈은 못 벌고 요분질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씹구멍이 좋아도 요분질을 못하면 씹맛이 없다. 성교의 쾌감은 요분질이 좌우한다는 뜻이다. 씹맛은 요분질에 달렸다. 성교의 쾌감은 요분질을 잘하고 못하는 데 달려있다는 뜻이다. 씹은 요분질 맛으로 한다. 성교의 오묘한 맛은 여자의 허리 놀림질에서 남자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12가지 요분질에 뼈골이 다 녹는다. 성교할 때 여자가 능숙하게 요분질을 해야 남자가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요분질 못하는 씹은 용두질만도 못하다. 성교할 때 여자가 요분질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서 자위 행위를 하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요분질에 전신의 피가 다 마른다. 성교할 때 요분질이 절정에 오르게 되면 전신의 피가 다 마르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요분질은 상하좌우로 잘 돌려야 한다. 요분질의 동작은 아래 위로 놀리고 전후좌우로도 놀려야 한다는 뜻이다. 요분질은 요모조모 다토록 쳐야 한다. 요분질은 여자가 엉덩이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남근이 고루 접촉이 되도록 해야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작부 10년에 남은 건 엉덩이질 뿐이다. 출집 작부로 있으면서 많은 남자들과 접촉하였으나 돈은 못 벌고 성교하는 기교만 배웠다는 뜻이다. 통통한 보호지는 뿌듯한 맛으로 하고 쭈글쭈글한 보호지는 요분질 맛으로 한다. 늙은 여자와의 성교는 요분질을 잘하지 않으면 성감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